유퀴즈를 아껴주시는 분들 가운데 요 시간 기다리신 분들 많더라고요. 아, 예, 맞아요, 맞아요. 예, 저희 그 고독한 미식가 같다고. 이것도 가끔 저 부추김치에다 조금 싸먹어줬으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부추김치 한번 싸먹어드릴게요. 어, 누구한테 얘기하시는 거야? 요즘 먹방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여기? 아, 네. 아, 개인 따로 하시는 거예요? 아, 당연하죠. 아. 자, 여러분, 아까는 부추김치를 먹었는데요. 이번에는 누구한테? 누구한테? 누구였어요? 제 팔로우들이 있어요. 하는 거예요. 입안의 감도는 매운맛과 그런 맛을 물로 한번 씻어낼 거예요. 네. 아니 우리가 이제 저기 네네. 점심을 좀 먹긴 먹어야 돼요. 아 배고파요. 사실은 좀 배가 고픕니다. 아까부터 근질근질했어요 제가. 아 그러면 좀 뭐를 먹어야 되나? 좀 뭘 먹어봐야 좀 이렇게 좀. 여기가 예. 사실은 말이죠. 중국집이 한 군데가 있는데. 아 중국집은. 아 근데 이제 서울에 없는 좀 특이한 어떤 약간 그 중화 비빔밥 집이 있어요. 네? 중화 비빔밥. 좀 독특합니다, 거기는. 중화 비빔밥 뭡니까? 중화 비빔밥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중화 비빔밥인데. 맞죠? 예. 아, 중화 비빔밥 뭐 아세요? 비빔밥 저희 대구에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뭔데요? 짬뽕 살짝 이렇게 졸여가지고 밥이랑 비벼먹는 거예요. 짬뽕을 살짝 졸여서 밥이랑 비벼먹는 거예요? 이 근처에요. 아, 요 근처에요? 방금 지금 드셨어요? 아, 방금 그거 드셨다고요? 이거 걸어서 몇 분 정도? 5분 남았어요. 그래요? 아, 진짜요? 밀면도 맛있어요. 대구 밀면 맛있어요. 아, 밀면? 아, 밀면집 사장님이시죠? 네. 밀면. 아이고, 말을 못했네, 내가. 살짝 그걸 숙이셨어야 되는데. 네네네. 그거를 지금, 예, 앞치마를 벗고 왔었어야 되는데. 아니 제가 알기로는 잘 네. 모르는데 좀 반찬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좀 많이 나오는 데가 그래요? 네 이따라 얘기 들었거든요 사실은. 아 그럼 일단 저희가 다 같이 이동을 해야 되니까. 네네 한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괜찮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한번 가볼까요? 네. 야 여기 식당이? 그래. 예. 이곳이 거기냐? 여기인가? 여기. 여기가 반찬 많이 나오는 식당인가요? 요 반찬 많이. 그거 맞죠? 오. 예예 여긴가? 안녕하세요. 아 저희도 밥 좀 먹으러 왔거든요. 아 여기서 네, 옆에 먹어 먹어도 될까요? 옆에? 아이고 아유, 드세요 천천히 드세요. 예 사장님 저희 그 오징어 두루치기로 해서 한번. 아유 라면도 맛있을 것 같아 왠지 느낌이. 아 자기야 오늘 밥 먹으러 왔는데 라면 또 얘기하면 안 되지. 나도 라면 먹고 싶은데. 아 그래요? 하나만 시켜서 나눠 먹을까요? 사장님, 저 라면도 하나만 주세요. 밥 잡수세요. 밥 잡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예. 아, 근데 여기 그 저기 인터넷에 쳐보면은 여기 그 칠당 되게 저 유명하다고 나오더라고요. 이거 서울에서도 많이 오시죠?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기 어려워. 우리가 왔잖아요. 아, 진짜? 저 인터넷 보고 찾아온 거예요. 재밌었어. 저 사람이 여기 있는데 왜 저쪽으로 가? 사장님, 이건 상당히 특이한데요? 사람이 여기 있는데 왜 컵을 여기다 놓죠? 아, 고맙습니다. 아유, 와. 야. 어유. 나는 이쁘게는 못해요. 그냥 생긴 대로 그대로. 아니, 아니. 어유. 야, 이거 오징어 통통한 거 봐라, 이거. 아, 사장님. 맛있다, 맛있어요.
아, 맛있다. 저 이거 오징어로 좀 여기다 비벼 먹을래. 아이고, 저기 오래 집에 더 가시는 거 같아요. 아니 자기야, 네. 아 내가 생선 집다 가지고 생선이 딱딱해 갖고 이거 좀, 네. 아 그걸 그렇게 좀, 아 그래서 저도 이제 저도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 제가 가야 될 방향이. 저 욕해서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무생채랑 저런. 국도 맛있네. 아유. 이거. 아, 맛있다. 그래도 반찬 진짜 다 이걸. 아, 근데 왜 오징어가 되게 싱싱하고 맛있다. 어, 양도 많이 주시네요. 여기서 무슨 반찬 제일 좋아하세요? 감자. 아, 감자. 오징어. 맛있게 좀 잡수세요. 왜 푹푹 좀 잡수지. 그, 맛있습니다. 아니, 맛있게 먹고 있대, 있어요. 아, 안녕하세요. 아, 예. 아, 저 언제. 난리예요. 라면 나왔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우, 맛있다. 아유, 예. 아, 라면 잘 끓이셨다. 아유. 정식이 6,000원이면 정말. 나 7,000원이에요. 어디로 넣지? 아, 근데 저희들 얘기를 다 들으시네요. 전혀 관심 없는 것처럼 하시는데 저희들 얘기. 아, 야. 아, 맛있네. 에어컨처럼 하고 먹는 거지. 맛있는 건 아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눈에 저 습기 찼는데 지금.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장님. 네, 건강하세요. 어, 정확히 그 타이머로 5분. 네. 어, 지금 약간 그 또 연구원께서 이렇게 직접 네. 또 끓여주시는. 뭐 자꾸 이게 누르시네요. 아, 네. 시간 이제 면 눈과 동시에. 이제 지금 원래 물량이 조금 더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면이 안 잠기네요. 아, 네네. 아,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이 조리법 같은 경우에는 콘치즈하고 마요네즈, 그다음에 이제 모짜렐라 치즈가 들어가면서 매운맛이 좀 완화가 돼서 아우. 이건 미치는 맛 아니에요? 그 미치는 맛과 마성의 불고픈 면이 또 합쳐지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뭐 않을까. 애사심이 대단하시네요. 예. 어, 저보다 더 잘하시는데요. 아, 네. 좀 더 쫄깃쫄깃하게 드신다 하면은 이제 뭐 에어 샤워 해주시는 분들. 약간 제가 그래서 좀 했어요. 네네. 어, 팀장 이거 된 것 같아요. 됐어, 됐어, 됐어. 아,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어, 진짜? 아, 이거 안 돼, 아. 아니. 아니, 이게 아, 진짜, 면이 이거... 다 된 것 같지만 예. 안에 덜 익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약간 요, 아, 지금. 저를 믿어주세요. 빡빡하시네요. 아, 네. 아, 30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야, 이거. 괜찮을까? 지금 괜찮은데 이거? 어, 그거는 나중에. 어, 그거는 나중에. 어, 죄송합니다. 저... 조금만. 네, 저 죄송합니다. 아니, 팀장, 저 팀장님 연구 중이니까 조금만. 아, 팀장님하고 너무 안 맞는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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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때려놓고 먹어야 되거든요. 네, 아, 지금 누나, 나중에 누나 별로 상관이 없어요. 네, 아, 아닙니다. 팀장님 입장 있으시니까 조금만. 네. 제가 쉐킷 해도 됩니까? 네.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셉이 직장생활 잘했을 거라고. 저는 직장생활이 안 맞아요. 네. 또 의상도 화려하십니다. 의상이 뭐가 화려해요? 30초 볶아주세요. 좀 커야죠. 이야, 이게.
이거 몇 분 돌릴까요? 1분 30초요. 네. 1분 30초를 자기가 맞춰놓고. 그러니까. 나눠놓고. 1분 30초. 자,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십시오. 진짜 맛있네요. 원래 면이 추가가 돼서 약간 좀 더 매운맛이 많이 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런데도 맛있어요. 콘이 고소하고 잘 어울리네요, 이게. 아, 맛있다. 아, 맛있네요. 아, 이게 그냥 근데 약간 그래도 약간 알싸움이 있어요. 매우니까. 근데 마요네즈랑 그 옥수수가 네. 아, 잘 어울리네. 아, 한 끼를 다 때우시는 네? 야. 그럼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다 지금 끓여주신 거를. 와. 이거 숟가락으로 먹어봐야겠다. 뭐 기네스 말씀하신 대로 요게 이제 좀 치즈하고 이런 게 좀 들어가니까 훨씬 좀 덜하고 아 맛있다. 아 아주 와 근데 맵다. 아 진짜 맛있게 드셨네요. 야 아 이게 역시 머리에 네. 땀이 좀 그죠. 아 뭔가 좀 약간 뭔가 뻥 뚫리는 느낌. 아 잘 먹었습니다. 아우 라면 먹고 싶다. 라면 먹고 싶다. 여기서 쉬라고 하시는 거야? 아 여기 다 쉬시는 신발떡이 바뀌지 않게 잘. 아 여기 커피포트 있다. 지금 먹어야 될 것 같아. 아 지금 그러면 한식 할 때 빨리 먹어야지. 야 근데 너네 놀래지 마. 진짜 맛있다. 아 근데 아까 진짜 약간 멋있으시더라고. 아 진짜. 약간 무슨 요원이야. 약간 요원 같은 느낌. 아까 다 여사님들하고 막 이렇게 쫙 자전거 타고. 그게 진짜 멋있었어. 되게 멋있었어. 자전거 무대. 아까 초반에 약간 뭉클했어 그때. 예. 네. 이것도 뭔가 신속하게 해야 될 것 같아. 뭐 약간 깔고 뭐 신문 깔아도 되겠지? 깔아도 세팅 보소 알잖아. 내가 또 세팅력도 뛰어난 거야. 이게 지금 좀 애매하네. 왜? 단무지. 아 단무지. 단무지 국물 단무지. 저기 종이컵에 괜히 바닥에 흘리면 네. 단무지가 저 흘리면 진짜 깔... 냄새 나잖아. 얘네들 의외로 되게 깔끔하고 애들이 지저분한 줄 알았어. 아니 지저분까지는 아니지만 네. 너네가 이렇게 섬세하고 깔끔하고 이런지는 몰랐어. 네 이봐 이 흘리잖아. 최봐 지금 코드 콘서트 저기다가 저 어쩌소. 야 단무지 저 국물 따라내고 있고 저 이 정도면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니들 되게 착하구나. 얘기해 줘. 그래 줘. 아 왠지 모르게 음악도 너네가 막 이렇게 막 욕도 섞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힙합 하는 사람들 진짜 착해요. 아 그러니까 다 효자고 돈 벌면 돈 막 그래 막 되게 막 펑펑 쓰지 않아 막? 아 아니에요 저 거의 10 벌면은 8 저축 나는 7 저축 네. 저축왕이네 거의 그레이는 저축 플렉스네 네. 저축 플렉스 그것도 플렉스죠 네. 그것도 다 플렉스 뭐 네. 그래 저축도 플렉스는 플렉스일 수 있겠다. 아 물 다 끓었다.
너무 좋아. 아, 라면 오랜만에 먹는다. 이쪽으로 주세요. 나는 약간 옆에 이렇게 비닐봉지가 있어야지 마음 편해. 왜? 저는 집에서 밥 먹을 때도 이렇게 바로바로 치우면서 먹기 때문에. 너네 이래서 힙합 할 수 있겠어? 형 힙합은 야, 힙합은 자유. 형 힙합은 더럽고 지저분해진다는 그 편견에서. 아니 더럽고 지저분한 게 아니라 그런 자유. 아 근데 요새 그 얽매이지 말고 왜 그 비닐봉지를 옆에다 놓고 먹냐고. 근데 형이 조금 진짜 되게 깔끔한 그치, 편이고. 그치. 야 이거 사실... 뭐야 지금 이거 힙합 뭐야 이거? 와우. 그래? 야 그냥 뜨거운 거 그냥 먹어야지. 아 버섯 이거 힙합. 야, 이 정도는 아니다. 응? 이렇게 먹어. 아 나 이거 진짜 그래. 얘들. 야 이거 맛있겠다. 아우. 야 이거 또. 아 맛있다. 형 면 되게 좋아하시네. 나 되게 좋아하지. 면 좋아. 아 맛있다. 라면보다 약간 면 먹으려고 생면 먹으려고. 너무 맛있다. 야 이거 달걀하고 이거 먹으니까 너무 단무지랑 먹어도 맛있는 거 알지? 맛있죠, 맛있죠. 오늘 라면 한 번에 먹었어. 그지. 옛날 분식점 느낌. 아 라면 좀 더 사왔어야 되는데. 형 얘기했잖아요. 아. 더 사야 된다고. 아 충분할 줄 알았거든. 아니야. 아. 아, 끝내준다. 진짜 맛있죠? 네. 아. 형, 혹시 이거 한 입? 형, 이거 드세요. 아, 소세지 안 해. 나는 삼각김밥 먹을 거야. 참치김치. 아. 약간 쪼개가지고. 깔때기가 지금 먹는 거 너무 웃겨. 아, 근데 이게 뜨거워서. 힙합은 자유야. 어렸을 때 이게 수영장에서 엄마가 이렇게 해줬거든요. 맞아. 그레이는 고민 없어? 저요? 고민이 그냥 저는 형은 진짜 오래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27에서 지금 이제 7년 차? 또 길게 했다면 길게 하고 되게 어떻게 보면 짧은데 형님처럼 좀 오래 하고 싶은 게 제 목표인데. 아 근데 나도 오래 하고 싶지만 아 그리고 오래 했지만 의도하고 여기 온 게 아니라서. 그리고 뭐 또 내가 몇 년을 더 해야지 한다 하더라도 당장 뭐 다음 달에 그만두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우리 직업이라는 게. 맞아.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참 뭐라 얘기를 해주기가 그러네. 너무 큰 욕심 내지 않으려고. 네. 어. 근데 형 근데 한 번씩 그럴 때 있잖아 갑자기. 저도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아 알지 알지. 모든 그 욕구가 다 떨어진 그때 왔었거든요. 이게 아 갑자기 내가 뭐라고 했지 약간. 제일 좋아하고 잘하는 음악이 제일 좀 아니야, 그럴 때 있어. 싫고 이제 자신이 없어진 거지. 그래서 너무 최선을 다하면 좀 또 그럴 것 같아.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데 지금도 이 프로그램도 하고 있지만 이거 돼야 돼. 이거 꼭 해내야 돼. 이렇게 하면 내 스스로 뭔가 이렇게 뭐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는 될지 모르겠는데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 아, 근데 내가 그랬었어. 앨범 만들 때 그랬었어.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켜야 되고 아, 되게 이 대표로서 걸맞는 앨범을 내야 된다는 그게 있었어가지고. 그게 진짜 힘들잖아. 예전에 내가 그 시상식이 끝나고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스태프들 있는데 막 분위기가 이제 괜찮았어. 근데 뭐 소위 말해서 연말에 그래도 또 이제 시상식에 좀 상을 받으려면 인기가 있어야 그런 상을 받잖아. 사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프로그램이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 근데 이제 갑자기 뭐 한마디를 하라고 자꾸 그래서 아이 난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랬는데 내가 하다가 내년에는 꼭 우리가 시청률 1위를 합시다! 그랬더니 분위기가 안 좋아지더라고. 아 근데 몰랐어. 그때는 뭐 그런가 보다. 왜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지? 그랬는데
거기 있는 수많은 스태프들한테는 지금도 힘든데 나의 이 얘기가 상당히 나를 더 옥죄는 그래서 내가 그럴 수 있다. 그 회식 이후에 많은 걸 좀 생각했지. 누가 꼴찌하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 프로그램을 하거나 네. 뭘 하거나. 근데 그게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도 그랬을지 모르지. 그럼 형 요즘에 그 시청률 안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있지. 그러니까 뭐냐면 어찌됐든 이제 나의 스태프들과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시청률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우리가 사이가 좋아도 헤어져야 되잖아. 우린 그렇게 뿔뿔이 네. 흩어진단다. 우리가 오래 있고 이런 즐거운 시간이 계속 되기 위해서는 일을 하면서 예, 프로그램이 잘 돼야지. 저희도 이제 그런 비슷한 고민을 하잖아요. 저희도 음악을 공원 차트 같은 거 성적을 잘 네. 받아야 되는데 제가 만든 곡이 막 1위를 계속 연달아서 하고 어느 순간부터 안 되고 그러니까 점점 내는 게 더 부담되는 거야. 이게 신경을 최대한 많이 안, 그러니까 안 쓴다고 해도 음원이 제가 내일 나오면은 또 한 시간마다 이제 또 차트를 확인할 텐데 뭐, 대중의 맞아, 맞아. 취향에 이렇게 맞추는 음악을 하는 게 그죠. 해염지 들어오고 나서 이제 대표하고 나서 약간 그 아티스트 병? 제 기준에서 명반병? 명반을 내야. 명반. 근데 명반병. 나왔다 하면 너랑 어울린다. 명반병. 명반병. 명반병이랑 추가됐던 게 아티스트적인 걸로 가면서 이거를 1등을 꼭 시키고 싶다라는 네. 내가 그레이랑 어떤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그 녹음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멈춘 적이 있었어요. 그걸 녹음을 하다가 내가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내가 왜 대중들한테 뭔가 이거 대중적으로 1등을 하고 싶어가지고 왜 이런 일부러 대중적인 노래를 만들고 있지? 저 처음이었어. 인생에서 녹음을 하다가 끊은 적이 처음이었어. 맞아. 그래서 거기서 진짜 또, 힘들었어. 또 더 빠지기 시작해. 또 빠지기 시작한 거야. 계속 그 굴레를 술 한잔 해야 되는 거 아니니? 나는 뭐 괜찮은데 나는 뭐 맹정신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일이라는 게 그런 걸 떠나서 할 수가 없잖아. 매 순간 순위가 매겨지니까 그죠. 신경 안 쓰려고 해도 사실 그런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아. 아, 다 똑같구나. 아 그럼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지 뭐. 다 마찬가지야. 우리 부르면 이제 나갈 준비가 딱 돼. 아니 되지. 배달밥이구나. 오 왔다. 뭔데? 왔다. 라면 사리도 있네요. 어? 라면 사리도 있고. 아니 뭐예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거 뭡니까? 부대찌개입니까? 예. 아유. 그 뭐라고 했어? 예예. 예. 육수. 육수 버섯. 예예. 예. 아유 육수입니까? 예. 아유 이거 또. 사장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아우 근데 이게 찌개 끓기 전에 다 먹을까봐 걱정이네. 잠깐만. 그건 뭐야? 분위기. 육수. 앉으십시오. 식사 좀 하십시오. 네. 예. 이것도 좀.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진짜. 야,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 고된 일을. 처음이라 그러시죠? 좀 하면 할만해요. 계속하면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좀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예, 예 고맙습니다. 어우, 이거 다 맛있겠죠? 이거 여기 진짜 또. 신김치 같은데요? 이거. 아, 여기 형, 이게. 아, 형 신김치. 예. 저 오징어 저 또 아까 있던 거 있네. 예. 이거 어떻게 한 잔씩? 아, 뭔데 오셨으니까 먼저 한 잔. 아유, 저기 서서. 아, 제가 술 못 하는데. 아니, 그냥 받았어요. 조금만.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이만 하고. 아, 이건 좀 시큼하네. 그러니까 그치. 아까 그 진짜 시큼하죠. 그래도 저 나죠. 아까. 이거는 막걸리가 시큼하네. 일단 좀 특이해. 특이하네. 좋게 말하면 딱 깔끔한 거지. 선생님도 한 잔. 아이고. 가주세요. 고맙습니다. 아유, 고생. 오늘 너무 일을 잘해 주셔가지고. 아유, 아닙니다. 예.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드십시오. 먹겠습니다. 네. 먹겠습니다. 아이고. 어디 막걸리야? 어디지? 새콤하네. 시큼해. 손맛은 좋네. 야, 그 밥에다가 진짜 오징어전만 해서 먹어도 맛있겠다. 아유, 식혜. 이야. 아, 식혜 진짜 너무 맛있어. 물 좀 잡고. 일단 저 오징어젓에다가 한 젓갈만 밥을. 나 아까 진짜 이거에다 먹고 싶었거든. 어, 이런 막걸리 맛이 있구나. 특이하네요. 나는 나는 맛이야. 맛있다. 아. 오징어 젓갈 진짜 맛있다. 내가 그렇게 신김치 했는데 신김치만 나왔네. 이게 갈치 새끼래. 여기서만 있는 뼈까지 먹는 거예요. 이건.
아니요, 뼈는 골라내고 여기 풀치라고 부르는데 약간 갈치 어린 거나 작은 거를 말려서 건조해가지고 요리를 해요. 맛있어요. 오. 맛있지? 밥 한번 꾸며진다. 이 형은. 꼬들꼬들, 꼬들꼬들하네요. 이거 끓기가 다 먹겠다. 볼까? 먹어대, 먹어대, 먹어대. 어우, 맛있겠다. 어우, 이거. 야, 이거요. 어우, 이거 그냥. 아, 됐어, 형. 아유, 오, 이거 맞나? 아유, 이거 봐. 일단, 사이를 일단. 어우. 아. 이렇게? 아우, 너무 맛있다. 형, 이 라면 하나 더 넣어야 돼. 어, 이게 다 라면 사리를 다 건지자. 아, 뜨거. 야, 이거. 또 사리를. 아, 도와줘. 잠깐 라면 한번 먹어봐. 네. 아우, 라면 우리가 다 먹어가지고 밑에 그거 없냐? 우리가 다 먹었어. 우리 다 먹었어. 우리가 다 먹었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아, 있어, 있어. 네. 있어, 있다. 형, 김치 하나 싸가지고. 기막히네요. 라면 사리가 기가 막히지. 네. 아, 내가 이 맛에 힘들어도 일한다. 아, 그래, 이게 있네. 맞아요. 응? 이게 이 맛이 있네. 이 맛이야. 아, 이 맛에 이래. 너무 맛있어요. 이거 가끔 생각난다. 아,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생각난다. 맛 괜찮나요, 밥? 아유,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뭐. 아, 이거. 그 일터에서 시키는 밥집들이. 다 맛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네. 저번에 그 승원이 형이랑 먹었던 그 중국집도 와 진짜 맛있었거든요. 좀 맛있어 보이죠? 아 진짜 맛있었어요. 라면을 하나 더 넣을까? 당연하지. 아, 그럼치. 아, 밥 좀 더 먹어야겠다. 육수 좀 더 넣어드릴까요? 예예예. 예, 예. 예. 짤 수 있으니까. 아, 근데 이거 밥 많이 안 먹으면 또 일할 때 힘들어. 예. 여기 탁 먹고 샤워하고 자면 땡인데. 여기 봤어 그냥 희망상. 탁 샤워하고 그런 데서 탁 쉬면 한. 예, 그렇죠. 아, 좋죠. 뭐 차우가 뭐 줄까? 밥을 조금만 더. 아, 창욱이 그래. 굿 초이스야. 어? 아, 야, 창욱이 너 먹을 줄 아는구나 너. 저는 사실 쌀을 엄청 좋아해요. 아, 그래? 예. 야, 너 의외다. 너 좀 사람이 만나보고 겪어봐야 되는 거죠. 겪어봐야지 사람. 맞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 형은 웬만한 거 다 참아내고 막. 나 많이 참아냈는데? 인내하고. 나 안 참아냈나? 내가 뭐 안 한 거 있나? 할 건 다 했는데? 그러니까. 어, 그럴 줄 알았는데. 말 한마디 없고. 이 형, 그렇지. 내가 그랬잖아. 불평불만 진짜 많다니까. 아니, 편한, 우리도 친한 재석이가 있으니까. 그래, 그지. 그게 훨씬 편한 거지. 어, 라면 다 됐다. 사람이 많으니까. 아, 진짜 맛있어. 아유, 잘 먹었다. 아, 근데 저희 진짜 아우 너무 맛있습니다, 이거. 시간 여유가 있으면 부안에 참 요즘에 꽃게나 전어 같은 거 좋은 것들이 꽃게죠. 많은데 아, 지금 전어 철이죠? 준비를 못했어요. 아이, 무슨 말씀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비가 오면 네. 어떡해요? 비가 온다는 얘기가 들리면 그때부터는 전쟁이에요. 아, 전쟁이에요. 비를 많이 맞으면 증발시켰던 물이 다 맹탕물이 돼버려서 아, 다 버려야 돼요. 아, 버리면 완전 못 쓰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어떡합니까? 지금 앞에 보이는 조그만 집들이 보이잖아요. 아, 예, 예. 여기에 염도별로 구분을 해서 물을 다 보관을 해요, 임시적으로. 아. 다 대피를 시키는 거예요. 아, 대피 장소구나, 저게. 예. 이런 건 진짜 자연, 이런 기상 이런 거에 영향을 엄청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아, 그렇겠네, 진짜. 아, 이제 먹고 나니까 경치가 보이네. 이제.
오, 이 산으로 싹 들렸어야 했네, 이게. 이제 보이네, 이제 보이네, 이제 보이네. 몰랐어. 염전만 봤는데, 산이 쫙 있네, 이렇게, 선세가. 미안해, 오자마자 붙잡아서 이래가지고. 아, 이제 보이네, 이제. 이제 주변을 좀 둘러보세요. 아, 이거, 네. 이게 단풍 지면 더 이쁘겠는데요? 와. 아까 우리 일해놓은 거 물 빠질 동안 네. 잠깐 좀 쉴 테니까 아. 쉬는 시간 조금만. 아, 이게 아니고? 여기 앞에 보면 예. 이 염전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카페가 하나 있어요. 아, 카페가 있어요, 여기? 네, 거기서 좀 쉬셨다가 예. 이따 연락하면 다시 와서.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이게 또 사장님들께서 꼭 오면 또 일만 시키시는 게 아니고 또 근처에 또 경치 좋은 데를 알려주시다. 그럼 저 다녀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힐링까지 해주시네. 예, 잠깐 쉬시고 그럼 또. 형 가자고. 잠깐 갔다 오자고. 아. 오셨다. 네, 빨리 네. 오세요.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앉으세요.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어요. 아유, 진짜. 네. 아, 바글바글. 끝난다. 이제. 아유, 이제 끝난다. 네. 많이 드십시오.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야, 이거 먹어봐. 기가 막힌다니까. 아, 야, 이 국물에다 형 밥 말아 먹으면 최고인 거 알죠? 아, 맛있네. 그래? 아, 맛있네. 맛있네. 맛있어. 아, 이 맛이야. 말을 형 왜 이상? 나도 몰라. 형, 얘기하다가 형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야? 힘이 빠졌어. 아, 이 맛이야. 그 뭐야 형? 말을 잘 못해. 힘이 빠져. 형 말 끝날 때까지 힘이 빠져가지고. 고수집 갈 때 일르고 타고 하는 거 아니겠냐? 아, 내가 응? 뭐 이렇게 여들여들 하는 게. 왜 이렇게 말 못해요? 힘이 없대요. 진짜 이게 젓가락질하기도 힘드네. 젓가락질하기 힘드네. 아우, 이거 진짜 너무 너무 힘드네요, 일이요. 네. 네. 아니고 진짜 즐기면서 안 하면 못 하실 것 같아요. 즐길 때 하면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아까 보니까 거의 황토로 그냥 온몸이 그냥 다.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무념무상되더라고요. 아무 생각도 안 들고 돗 닦는 것처럼. 네. 진짜 이게 힘든 일이 몸은 힘든데 네. 생각은 건강해지는 것 같아. 맞아요. 아무 생각 없이 하니까요. 네. 그지?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아침에 와서 일하다 보면 오히려 시간은 빨리 가겠는데? 아니야, 좀 이따 시간 진짜 안 가. 왜? 어디서 좀 안 가? 그런 시간이 있어. 안 가, 시간이. 그거 하여튼 마의 시간대가 있더라고. 예. 그 타이밍을 또 넘기잖아? 예. 네. 또 금방 간다? 그렇지, 그렇지. 한참 운동할 때, 체력 훈련할 때, 막 산에 뛴다 그러면, 여기까지 뛰잖아. 그럼 여기가 딱 고비야. 이 고비를 탁 넘기면 그때부터는 좀 괜찮지. 정상 그냥 가는 거야. 형은 다시 태어나도 농구선수 할 거예요? 나? 아마 그럴 것 같아. 뭐 농구뿐이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형은 다시 태어나도 형수님이랑 결혼할 거야? 이 질문이 달라. 아니, 야 지금 딴 거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니 그 뭐 질문이 같아야 돼요. 아니, 질문을 왜 같이 해야 돼? 야, 왜 와이프? 나 와이프 입장에서도 딴 사람하고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겠어. 아 근데 의외로 또 형수는 몰라. 형이랑 다시 한번 결혼하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지 않아? 근데 와이프가 날 은근히 좋아해요. 아니 근데. 네. 형. 다시 태어나면 형 개그맨 할 거야? 나는 가수 쪽으로 한번 해볼 거야. 약간 가수. 형은 좀 가수에 대한 그런 못다한 좀 못다한 꿈이 있어가지고. 넌 하지 다시 태어나도 개그맨. 지금 네가 국민 MC가 될지 안 될지 몰라. 지금 이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면 돌아가는. 아니 다시 가는 거지. 아무 그냥 그때 그 생각으로. 그냥 그때 그대로 가는 거야. 안 가. 형 가요? 고등학교 때는 뭐 대학교 1학년 때.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가지. 안 가요? 많이.
어, 그 전성시대인데 그, 그때로 안 가요? 이 스포츠는 잦은 부상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로 있으니까 그 노력이 무지하게 필요하잖아. 엄청나게 필요하죠. 그때 진짜 남산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게 11km거든. 그 매일 해요? 그거 365일 했지. 체력 운동도. 감독도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 그게 더 힘들지 사실은. 아. 왜냐면 애들이 다칠 수가 있잖아. 아. 그러니까 부상도 있고 뭐. 근데 내가 감독 갔다 우승 두 번 했는데 선수 때보다 100배야 100배 기분이. 뭐가 힘들어요? 기쁨이요. 아, 기쁨이. 마음이 뭉클해, 막. 뭉클해. 우승 딱. 맛있지? 맛있어. 봐봐, 형. 힘들어도 얼마나 맛있어. 이게 진짜. 아, 힘 안 들고 많이...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어. 나도 그래. 그러지? 많이 통하네, 어제 형이랑. 마인드가 나랑 좀 비슷해, 내가 보면. 그러니까. 왜 음식을 꼭 힘들게 먹어야 돼? 맛있게, 그러니까, 맛있게 먹으면 되지. 아, 두 형은 정말, 야, 진짜. 일만사를 시작한 이후로 이렇게 토크가 내가 적은 적이 별로 없을 거야. 일만하니까. 야, 너 뒤에, 뒤에 봐봐. 뭐가 있는지. 와, 이거 뭐. 야, 그거 한 입 줘봐라. 아니, 이게 막걸리네, 이거. 석진 형이 오랜만에 두 손으로 술 따르는 거야. 오랜만에 야, 석진 따... 형이 난... 오랜만에 두 손으로 술 따르는 거야. 왜 거기다 먹어? 아, 나도 이렇게 돌아서 먹어야 되나? 그러면서 돌아서 먹어.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와, 이게. 오, 진짜 맛있겠다. 와, 감사합니다. 이쪽 먼저, 아유. 오 마이 갓. 와우, 우리가 아는 라면이 아니고 진짜 약간 닭게장 같은 그. 네. 닭 육개장 같은. 국물을 먼저 먹어봐요. 이게 완전히 그냥 진짜 박, 닭볶음탕의 라면이구나.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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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데? 야, 그게 이렇게 먹으면 살짝 느끼할 수 있는데 전혀 느끼하지 않다. 맛있다. 맛있지? 근데 이거 너무 맛있어. 야, 이거 너무 맛있지 않냐? 와우. 맛있네. 담백하지? 느끼하지 않지? 빨간데 되게 짤 것 같죠? 하나도 안 짜. 하나도 안 짜죠? 그래서 너무 맛있다는 거야. 기름 뜬 거를 다 걷어내시고. 그치? 닭고기도 엄청 많아. 아니, 닭고기도 진짜 많아. 아우, 감자가 어떻게 이렇게 녹냐, 입에서. 그치? 이거 금방, 잠깐 끓인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 오래 끓인 거야. 어제부터 끓인 거야. 갑자기 만든 느낌은 진짜 없어. 일단 그거는 내 의심을 좀 사라졌어. 멀리서 와서 먹을 만해. 왜냐면 생각날 것 같아, 가끔. 맞아요. 지금보다도 추운 겨울에. 아, 눈올 때. 너무 공감이야. 말을 너무 잘해, 오빠. 아저씨 방에서 말을. 추운 겨울에밖에 안 나. 추운 겨울밖에 안 나. 너네가 시켰지? 나 부죽이려고 그러는 거지? 아니야? So good. 아니야, so good. 말하는 게 너 오케이. 그러니까 국민 MC지. 자꾸 놀리는 것 같지, 나를? 아니, 절대. 아니, 근데 진짜 이 연인들끼리 오시면 여기 진짜 좋지. 끌어와요, 사장님. 야, 끈다. 들여본다, 뽀글뽀글. 라면. 아니, 면이랑 같이 넣어요, 스프는. 라면. 재석 봐봐. 전문가, 재석 오빠. 어, 거의 전문가야. 이야. 유세, 맞지? 왜요, 사장님? 선생님, 나보다 더 전문가 같아서. 자, 예, 됐어요, 됐어요. 와, 다 끓였다. 자, 저쪽으로 옮깁시다. 잘 먹겠습니다. 안 모자라. 안 맞아. 어. 아니, 오빠, 이거를 드세요. 사장님, 그러신 거 맛을 보려고. 아, 맛을 보려고? 나도 비교해봐야겠다. 혼라면. So good. 나도 먹어볼래. You just suck. 단무지. 단무지. 단무지 먹는 거.
먹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 없는데 이게 좀. 라면. 눈에도 그거 한번 드셔보세요. 맛이 달라. 어디 한번 이걸로 먹어보겠다. 나 솔직히 둘 다 똑같아.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컵라면이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어떤 맛의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죠. 드셔보시면 알아요. 네, 오픈. 어떻게 내가 할게. 내가 손. 아, 맛있어 보인다. 맛있어 보이게 한다. 맛있겠지. 아,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굳이 이렇게 먹을 필요가 있나? 아, 저 설명 드렸잖아요. 거꾸로 끓이면은 골고루 이거. 그래요? 네. 드셔보시면 알아요. 안 됐어. 써. 네, 이거 2분만 더. 누가 써? 누가 써? 어때? 야, 먹어봐야겠다. 이거는 똑같은데요? 이거는 똑같은데요? 맛이 너무 똑같은데. 너무 똑같다고요? 근데 이건 맛의 차이가 거의 없어. 맞아요, 거의 없어. 그래. 아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맛있냐 맛없냐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이거. 그리고 이건 이게... 그냥 약간 일부야. 콜라 됐어요? 배불러. 뭘 배불러요? 오빠 콜라 좀 주세요. 콜라. 아니 콜라 아니고. 밀키스? 아니 라면 좀 주세요. 라면 좀 주세요. 왜 그래 오빠? 라면 나왔어. 대박. 이 오빠는 라면만 보면 사람이 그래. 바뀌어. 아 라면 안 잡으시네 다. 네, 오빠 드세요. 오빠 거니까. 어르신 우선이죠. 네. 자 그럼 조금씩. 어때요? 진해요. 와 이거 진짜다. 라면 너무 잘 끓이신다. 고기가 육수 냄새 확 나네. 오 맛있어요 국물. 진짜 약간 고기 육수 같아. 아 고기 들어갔으니까. 방송인 다 됐네. 방송인 다 됐어. 사장님, 찬밥 조금만 주시면 찬밥 조금만 말아가지고. 아우, 진상. 정말. 아우, 진짜. 아니, 배 열심히 채우시네. 라면으로 채우는 게 아니에요, 배를. 아니, 내가 한마디 하고 몇 명이 달려드는 거야? 아니, 지금 라면이 밥만에 비벼먹을 때예요? 아, 내가 진짜 서민이라도 있어야 이걸 푸는데 전 서민 어디 간 거야? 라면 꽃게라면이야, 오빠. 어? 꽃게라면. 나만 먼저 먹어볼까? 조현 씨 여기에서 아니 형 이런 걸 미시방에서 회장 씹어 먹어. 근데 진짜 맛있다. 와 계란 난 계란 좋아해. 약간 좀 밥을 먹기엔 조금 불편하다. 너무 좁아 이게. 근데 너무 좁죠? 응, 너무 좁아. 너무 좁아. 이거 저기 식사 제대로 하려면 두 부스 맡아야겠는데? 자세가 너무 어색해. 자세가 어색하면 자세를 바꿔. 자세가 어색하면 자세를 바꿔. 근데 맛은 있어. 회가 너무 맛있어. 회가 잘 지고. 게임하면서 이렇게 먹는 거 좋다. 괜찮을 것 같은데? 야, 이거 내가 라면을 보고 딱 알았어. 왜? 아니야? 가짜야. 가짜야? 아니. 그럼 진짜야? 여긴 진짜야. 왜? 여기 라면은 그 가게만의 독특한 그 레시피를 여기다 좀 담은 느낌이 든대. 저 한번 활약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재석이 형. 오빠!
저 한번 활약 한 번만 더 해도 돼요? 재석이 형? 오빠! 좀 활약을 들어달래요. 형 일부러 제 활약 약간 좀 방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 이미 파악 끝났어요. 왜냐면 그릇에 PC방 이름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원래? 우리 이거 먹는데 지금 키보드 이렇게 해서 먹잖아. 아, 그치. 지금 이렇게 오면 게임 못해요. 저 지금 엄청난 걸 지금 하나 파악 중이에요. 뭐, 여기가 진짜 PC방이라면 게임이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아, 진짜 최태준 무지하게 설친다, 저거. 내가 게스트한테 이런 얘기 안 돼. 네, 제가 패치되어 있는 중이에요. 확인 중이에요, 지금. 아, 태준이 말 더럽게 많네, 정말 진짜. 재석이 형 100% 스파이네요, 오늘. 진짜. 앉아있잖아. 네. 잠깐만! 오빠 스파이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이러는 맞아요, 거야. 맞아요. 지금 그러는 거야. 오빠가 지금... 말이 뭐, 너, 에, 맞아요. 너 오빠라고 할게요, 그냥. 네. 오빠라고 할게요, 그냥. 네. 오빠 아니 태준이가 오빠 맞아? 아니에요. 아니, 결혼했으니까. 결혼했으니까. 아니, 근데 결혼했다고 동생인데 왜 오빠라고 그래? 아니, 결혼했으니까. 아니, 무슨 소리야, 현주야. 아저씨죠, 이제. 아저씨죠, 맞아. 아저씨. 아니, 아저씨는 맞아도 그 오빠는 아니지. 지금 오빠라고 할게요. 그래, 뭐 마음대로 해라. 뭐. 야, 니들 때문에 야, 이게 족보 엄청 꼬이겠는데? 아니, 생뚱맞긴 한데, 생뚱맞긴 한데 난 여기가 진짜 같아. 아, 이거 헷갈리는데? 이거 가짜 같기도 하고 진짜 같기도 하네? 원래 그런 거지, 식스센스가.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당연한 얘기를 했네. 맛있겠다. 이게 재석 오빠 제일 좋아하는 메뉴인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메뉴.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 보인다. 만약에 개발했다면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 맛있다. 굉장히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맛있다, 먹어. 먹어봐, 진짜 맛있어. 이건 해장이야, 해장. 아, 이거 아주 맛이 깊은데? 술안주로는 사실 이런 게 또. 완전 제격. 짜거리로 먹어봐야겠다. 메뉴가 좀 몇 가지 정도 있어요? 맛있다. 짜거리 맛있다. 약간 토마토 소스 맛 나지 않냐? 약간 소주 안주. 안주가 너무 맛있어. 소주 마시기 너무 좋은 것이에요. 이 맛 평가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보통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동아리에서 친한 친구들끼리 불러서 누군가 동아리 멤버 중에 한 명이 한 느낌. 왠지 다섯 분들의 관계는 재석이 형 말대로 동아리나 어떤 한 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아니면 같은 댄스 팀. 댄스 팀이나. 맛있네, 맛있다. 재석 씨 라면 나왔습니다. 와, 재석 형! 와, 재석 와, 재석 형! 재석이 형 모르는 거예요! 뭐? 아, 이... 아하! 누구 거야? 누구? 재석 선배 거. 비주얼이 제대로인데? 진짜 퀄리티야, 라면님. 요리야, 요리. 여기다 청국도 살짝 몇 개 넣어... 와... 미친다, 미쳐. 아 근데 사장님 저는 이거 좀 약간 비주얼이 이거 좀 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선배님 얼굴보다 더 커. 사장님 이거 선배님 이거 좀 빼야 될 것 같아. 선배님 얼굴보다 더 커. 와우. 와 너무 웃기다. 칼국수 한번 먹. 야 이거 봐 이거 봐. 오빠 먼저 드세요. 여기다가 달걀도 좀 넣고 와우. 그다음에 키조개하고 이거 좀 잘라주세요. 가위 좀 줄래? 예스 예스 예스. 오빠 조심해 뜨거워. 오호호.
오호호. 오, 아 이거 잘라. 아니. 면을 자르세요. 야 면을 왜 잘라? 면을 왜 잘라? 뭐 무슨 개업식이야? 편하게 되시라. 이야, 내가 라면 면을 자르는 거예요? 편하게 돼. 길까봐. 오빠 어때요? 예, 추라이. 맛있어. 우와. 이거 짜르잖아. 너무 날아가다. 너무 다양해. 재밌네 진짜. 근데 이건 너무 헷갈린 게 뭐냐면 라면은 정말 맛있어. 라면은 너무 맛있으니까. 아 근데 이거 또. 아 그죠, 아 그죠, 그죠. 면발이나 이런 거 여러 개 뿌리고 내가 해봐서 하는데 쉽지 않아요. 이거 많이 해본 솜씨야. 많이 뿌려서. 근데 왜 내려가지? 사장님 되게 섹시하시다. 섹시하시다. 아니 저렇게 요리하는 모습이 되게 섹시하시네. 아니 원래 남자 요리하는 모습이 제일 섹시해. 아, 너 갑자기 훅 들어왔어. 제일 섹시해. 아 진짜. 어우. 와. 그래요. 아 진짜. 어머. 어우. 와. 와. 목이 목이. 섹시해 섹시해. 좋아하신다, 좋아하신다, 갑자기. 어, 종민이 형 거 이제 나오나 봐. 어, 내 거, 내 거. 아, 종민이가 저기다가 재료를 너무 많이 담았다니까. 와 이건 내가 먹고 싶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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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거의 마라샹궈야. 와우. 이거. 와. 다 있어 다 있어. 야 이거 왜 이거. 그 정도면 고깃집을 가지 뭘 여기 와. 아. 와 이거. 근데 저렇게 막 와우 물이, 맛있어 물이. 보인다. 뜨겁다 근데. 뜨겁다. 어우 저거는 이거 맛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어우 너무 맛있겠다. 와 뜨거워. 맛있어? 맛있어. 냄새가 꿀렁꿀렁. 어우, 저거는 어, 좋아, 맛있을 좋아. 수밖에 없겠다. 웃고 있어. 아, 오, 너무 맛있네. 네? 네. 이게 누구 거예요? 이거 제시 건데. 상혜봐, 네? 너 그냥 먹지 마. 오빠 그냥 내 거랑 같이 먹어. 아니, 너도 캐릭터가 잡히긴 한다. 상엽이 야 이거 캐릭터 과연 잡힐까 했는데 약간 예전에 무한도전 할 때 정형돈 느낌이야. 어, 왔다 왔다. 오, 나. 드디어 왔다. 상엽이 오빠 거 나왔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와 문어를 통으로 넣어버렸어. 야 비주얼 완전 와. 진짜. 너무 예쁘다. 근데 조합을 잘하셨네요. 와 너무 맛있겠다. 와 문어에다가. 우와. 우와. 세상에 세상에 감사합니다 형님. 와 먹을 줄 아시네. 아 이게 진정한 라면이에요. 오빠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유세 씨는 방송인이고. 왜? 오 진짜 라면 잘 드신다. 종민이 오빠 잘 먹는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너무 맛있어요. 와. 그러니까 종민이나 나 정도는 돼야 라면 한 잔 하려고 할 수 있어요. 하루에 뭐 맘 먹으면 한 두 끼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 아니, 세 끼도 먹었어요. 아, 진짜? 네, 라면만. 저하고 지금 약간 배틀 붙자는 거예요? 저도 약간 네? 지금 불안해가지고 서로를 이렇게 봐요. 아, 우리 뭐 라면 귀신끼리 한번, 예? 아, 뭐 예. 이거 갖고 싸우는 거야, 지금? 나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내 친구랑 둘이 같이 예. 양은 양동에다가 일곱 개 끓여서 먹은 적 있어요. 우와. 저는 혼자 여섯 개 먹었습니다. 저런. 이거 한 번을 안 주고 저거. 이기는 편, 우리 편. 와, 근데 진짜 라면을. 오. 아, 근데 참 맛있다. 재밌고 맛있고 여긴 진짜였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요리사님은 진짜 같으세요, 여러분? 근데 이게 나는 오히려 요리사님이 네. 어디 외부에서 지금 섭외해 오신 분. 섭외 오신 거 아닌가? I feel like 이거 한.